선생님이 보니까 우리 친구 생겼 때 너무너무 좋고 마음도 착하고 마음이 너무 넓어요. 마음이 너무 넓어. 네가 때려도 아무 말 안 해. 아, 선생님 정말 멋진다. 선생님 정말 멋있던 것 같아 얘들아. 들었지? 박수. 아까 혹시 집에서 이렇게 술이나 와인 같은 거 드시면서 짠 하는 거 봤어? 네. 우리도 짠 한번 해볼까요? 네. 짠을 해야 되는데 얘가 우리 여기 첫 서버를 뭘로 만들었지? 얘 흙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얘하고 서서하고 땅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이겨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하 우리가 찰싸바를 근데 아니면 짠 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만드는 게 있어. 제가 이 중에서 선생님이랑 짠 해보고 싶은 친구 우리 여친구 나와보세요. 찰싸바 두고 나와봐. 여기로. 자, 이제 찻사발을 이렇게 잡아붙인 거야. 왼손 이렇게 하고, 그렇지. 옳지. 자, 이 오른손을 옆에다 이렇게 갖다 대세요. 옳지. 선생님 봐봐. 찻사발을 이렇게 잡고, 이제 건배를 하는데, 짠! 해서, 왜 하는 거 하면, 옆에 있는 친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친구야, 선생님 행복하게 해줄게. 어떻게 해주는 가 하면 우리가 이 친구가 행복하려면 예쁜 말을 해야 돼요? 미운 말을 해야 돼요? 예쁜 말. 예쁜 말을 해야 돼. 착한 말. 그지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친구야 우리 친구 보니까 너무 똑똑하고 잘생겼어. 공부도 잘하지? 우리 친구 선생님이 칭찬해주는데 행복해졌어? 행복해졌대. 막 이 친구가 행복해졌다고 그러지 그지? 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도 또 선생님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지? 네. 친구야 선생님 행복 꼭 해주고 오미자서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오미자서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대. 그리고 또 할 말 없어? 얘들아 이 친구가 선생님 오미자서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행복해졌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선생님 엄청 예쁘대. 선생님 예뻐? 네. 고맙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엄청 엄청 행복해졌어. 이렇게 친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알겠지? 네. 우리 여친구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